네, 북한이 자랑하는 체제 선전용 체조 빛나는 조국은 인권 유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화장실에 갈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루 10시간 가까이 혹독한 연습을 시키다 보니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학생 인권을 강조해온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입니다. 체제 선전이 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채널A가 입수한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평양 교육 교류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니 예술 분야 추진 계획에 평양 대집단 체조단과 서울 학생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대집단 체조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이 동원돼 하루 15시간의 고된 연습을 소화하는 등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 찬양과 학생 인권의 우려와 지적이 있는 만큼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의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이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일단 대집단 체조를 넣었지만 그 부분은 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